자, 우리 여긴 헤라 엄마랑 뭐 하러 왔나요?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이게 안 좋다 보니까 매장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책임져야 되는 직원들을 책임 못 지게 되는 방향으로 자꾸 아, 매출이 들어가. 떨어지구나. 네. 힘들구나. 그래서 이제 그 두려움이 누군가를 나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고 나 자신조차 책임질 수나 자신조차 책임질 수 없는 없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내 존재가 내 존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책임지고 싶었는데, 책임지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수 없는 그렇게 할수 없는 열등하고 무능한 존재라서 열등하고 무능한 존재라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이런 나를 이런 나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벌을 받았습니다. 벌을 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평생 동안 내가 뜻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할수 없었고, 할수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행복하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버림받을 때마다, 버림받을 때마다 버림받은 나를, 버림받은 나를 열등한 나를 열등한 나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고집부려서 고집부려서 날마다 버림받았습니다. 날마다 버림받았습니다. 날마다 아팠습니다. 날마다 아팠습니다. 아픔도 인정하지 않고 아픔도 인정하지 않고 고집부리며 살아온 고집부리는 사람 아픈 인생입니다. 아픈 인생입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버림받은 내가 버림받은 내가 열등한 내가 열등한 내가 사랑받지 못한 여자인 내가 사랑받지 못한 여자인 내가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 수치스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내가 버린 하경이에게 내가 버린 하경이에게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버림받은 여자라고 버림받은 여자라고 사랑받지 못한 여자라고 사랑받지 못한 여자라고 열등하고 무능하다고 열등하고 무능하다고 버려서 미안합니다. 버려서 미안합니다. 버림받고 버림받고 상처받아서 상처받아서 아픈 당신을 아픈 당신을 내가 또 버렸습니다. 내가 또 버렸습니다. 아프게 했습니다. 아프게 했습니다. 열등한 나를 열등한 나를 이해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그 아픈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외면하고 버리고 살아서 외면하고 버리고 살아서 이제는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책임지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내가 되었습니다. 내가 되었습니다. 참여합니다. 참여합니다. 내 열등이를 내 열등이를 외면하고 외면하고 버린 것을 참여합니다. 버린 것을 참여합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이제 인정할 테니 용채여 용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조차도 책임질 수 없는 나조차도 책임질 수 없는 버림받은 버림받은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열등이 아픈 마음.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고집부리는
고집부린 수치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수치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자, 그 아기한테 내가 있습니다. 우리 아기 속에는 되게 슬픈 여자가 있어요. 수치당한 여자. 여자로 사랑 못 받고 인정 못 받았어. 버림받은 여자. 그 여자를 인정 안 하니까, 버림받은 여자를 인정 안 하면 계속 버림받게 돼요. 그건 뭐냐면 버림받은 상황을 만들게 돼. 고집 부렸을 거야. 일단 엄마가 아들을 원했을 텐데 딸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때 한번 버림받았어.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 그리고 표면의식에서 엄마가 막 남녀를 차별하고 키운 게 아니니까, 무의식이니까 그걸 몰랐어. 두 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러면서 버린 걸 받은 걸 느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 너무 아팠어. 그렇지? 그래서 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어. 그 다음에 계속된 게 뭐냐면 버림받은 걸 인정 안 하면 그 상황을 계속 만들어. 이 버림받은 아픈 여자가 굉장히 세. 얘 염력이. 내 아픔을 네가 인정 안 해? 그럼 내가 너 버림받게 해줄게. 너 책임지지도 못하고 늘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는 아픈 여자 되게 해줄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도 그거야. 코로나 때문이지만 어쨌든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책임지지 못해서 못한 열등이가 돼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게. 버리는 거와 버림받은 건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버림받는다고 느낄 때 나도 마음으로 버리니까, 그치? 그 상황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 우리 아기가. 버림받은 아픔. 근데 그게 너무 아파서 우리 아기가.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이 뭐냐면 본인의 마음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이지 하지만 조상의 아픔이 되게 세게 와 있어요. 옛날에 여자들은 어땠냐면 가사일도 하고 농사일도 하고 집안도 책임지고 애도 낳고 남편 말 듣고 거의 뭐 소였어, 소. 아프면 안 되고 다 책임지고 이래야 됐어요. 그래서 사랑도 하나도 못 받고 그렇게 책임지지만 좋은 얘기는 하나도 못 들어. 잘하면 그 공은 남자가 가지고 가고 못하면 다 여자 탓이야. 그래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너 때문이지. 며느리가 잘못 들면 집안이 망조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여자 책임을 엄청 지지만 공은 없어. 책임 못 질 때 그냥 되게 되게 당하는 거야. 버림받고. 하지만 책임진 건 당연해. 이렇게 느끼는 아픈 여자가 자기가 그 짐을 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관념으로, 남존여비 관념으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엄청 수치당했는데 수치당한 게 너무 아파서 수치를 들어가지 못하는 아기가 있어. 그게 조상 마음이지. 조금 더 무의식이 열려야 그 여자가 정확하게 더 올라오는데 지금 당장은 엄청 수치당하고 버림받은 여자예요. 다 책임졌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다 열심히 하고 했는데 애를 못 낳았어. 그럼 내 탓이 아닌데도 쫓겨나야 돼. 내가 좀 질투했어. 쫓겨나야 돼. 그렇게 버림받은 서러운 여자. 자, 그 아기한테 얘기합니다. 따라하지 않아도 돼요. 아가야, 버림받고 수치당해서 서러운 아가야. 얼마나 아팠니? 아프다고 말도 못할 만큼 너무 아픈 아가야. 너무 아파서 고집 부리고 살았지. 안 아프다고, 버림받지 않았다고, 수치당하지 않았다고 얼마나 아팠니 아가야. 너무 두려워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아프다고도 말하지 못하고 산 아가야. 한 번도 이해받지 못한 아가야. 얼마나 아프고 서러웠니 아가야. 네 탓이 아니야. 네 탓이 아니야. 네 탓이 아니야. 버림받은 게 네 탓이 아니야. 아가야, 아프다고 해도 괜찮아. 두렵다고 해도 괜찮아. 네 탓이 아니야. 아픈 아가야. 이해받지 못하고 외롭고 두렵고 서러운 아가야. 엄마가 네 마음 다 알아. 얼마나 아프게 참고 살았는지. 오직 참을 줄밖에 몰랐던 아가야. 얼마나 아파니. 안 참아도 돼. 책임지려고 하지 마. 네 탓이 아니야. 그냥 아프다고 말하고 앙앙 울어. 두렵다고 말하고 앙앙 울어. 네 짐을 다 내려놓고 책임지려고 하지 마. 아픈 아가야, 그것 때문에 더 아파졌단다. 네가 네 자신조차도 책임질 수 없다는 거 인정해야 돼. 안 그러면 더 아파, 우리 애기. 얼마나 아파니? 아가야, 엄마한테 잘한다.
모든 짐을 엄마한테 맡겨. 영채께 맡기고 너는 그냥 아프다고 앙앙 울어. 두렵다고, 아프다고, 서럽다고 울어버려. 네 탓이 아니니까. 네 잘못이 있다면 맡기지 않고 네가 책임지려고 애쓴 게 잘못이야. 우리 본시 인간은 책임질 수 없단다. 어떤 것도. 우리 애기 그동안 애썼다. 우리 애기 최선을 다했어. 잘 살았어 아가야. 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네 잘못이 없어. 아가 네 잘못이 하나도 없어. 이쁜 아가야 너는 잘했어. 최선을 다했으니까. 너는 잘했어. 너는 잘했다고. 이제 그만 했어도 돼 아가야. 다 내려놔.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라. 영채가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아가야. 두려워하지 마라.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괜찮아. 내려놔도 괜찮아. 이쁜 아가야. 이쁜 아가야. 너를 수치 주지 마라. 너를 공격하지 마라. 영채야. 이 아기를 축복하소서. 너무나 아프게 산 당신의 딸입니다. 이 아기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이 아기의 메마른 가슴에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두려울 때 지켜주시며 당신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하소서. 영채여 이 아기를 축복하소서. 이 아기를 이 아픈 마음을 위로하소서. 호 호 호 호 영채께 맡기면 된단다. 우리 그동안 애썼다. 아가야 네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맡겨라. 자 따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열등히 아픈 마음입니다. 열등히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영채여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께 맡깁니다. 나를 책임져 주소서. 나를 책임져 주소서. 내 모든 근심 걱정을 내 모든 근심 걱정을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기니 당신께 맡기니 영채여 영채여 나를 책임져 주소서. 나를 책임져 주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이 고통에서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오직 당신의 사랑만이 오직 당신의 사랑만이 저를 구원할 수 있음을 저를 구원할 수 있음을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우리 아기 너무 아픈데 너 그 여자 아기를 너무 버렸어. 그 아기가 내가 이렇게 해보면요 막 이렇게 우는 아기들이 있어. 자기 불쌍하고 슬프다고. 근데 하나도 안 불쌍한 아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 아기는 딱 이런데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지를 몰라. 모든 짐을 다 지고 너무 애를 썼어. 그 여자 아기를. 그리고 칭찬을 잘 안 해주고 푸시 책임지라고 하고 너무 힘든데 죽을 지경인 아기를 그리고 다 네 탓이라고 하고 아픈 건 안 봤어. 보면 무너질까 봐 강해야 되니까. 걔가 죽을 지경이야. 아가 아파서 그렇게 아프고 두렵고 죽을 지경인 아기는 현실을 그렇게 만들어.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잖아 우리 아기. 근데 현실이 지금 봐봐. 내 뜻대로 안 되지. 이제까지 살면서 내 뜻대로 된 게 있냐 이 말이오. 내 뜻이 이렇게 가야 돼. 항상 딱 안 맡겨서 그래.
버림받은 여자는 버림받은 쪽으로만 가는 거야. 나는 구원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하는데 이상한 게 보면 버림받은 여자의 아픔을 그냥 인정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인정하고 그냥 아픔을 느끼고 너무 두려운 거. 그 여자 보는 게 두려운 걸 느끼고 그다음에 영채한테 탁 맡겨버려.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아가. 얘를 그냥 치유만 해야 돼. 그럼 영채에게 맡겨. 그러면 영채가 알아서 딱 가는데 자기가 하려고 애써. 근데 이때 애쓸 때도 내 아픔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애쓰면 들어갈 텐데 완전 버렸어. 너무 애쓰니까 우리 애기가 그 아픔을 느끼면 할 수가 없잖아. 약해질까 봐 두렵고. 막 애고가 하는데 안 되지. 걔가 버림받은 애기니까 현실이 항상 버림받은 현실인 거야. 가 항상 그랬을 거야. 일이면 뭐 사랑이면 어떤 것도 그걸 맡기는 법을 이제 배우는 거야. 맡기는 건 간단해. 아가 그 아픔을 인정하고 그 여자의 아픔, 사랑 못 받은 아픔, 내 뜻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 아픔, 무능한 아픔, 책임 못 지는 아픔, 그런 아픔들, 버림받은 아픔 이런 거를 다 그냥 느끼고 인정하고 그걸 인정할 때 엄청 두려울 거야. 정말 그렇게 될까 봐. 근데 이제까지 그거 인정 안 하고 그렇게 네가 두려워서 인정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네 뜻대로 된 게 있냐고. 없지? 그럼 이번에는 한번 해라 엄마 말 듣고 거꾸로 해보는 거야. 어떤 결과가 오나. 이제까지 쭉 봐봐. 이제까지 쭉 좌측으로 갔는데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됐어. 그럼 야 우측으로 한번 가봐. 우측으로 가봐서 안 되면 꺾으면 되잖아. 다시 가보는 거야. 그런 식으로. 아픔 느끼고 그 두려움이 가짠 걸 알아야 돼. 마장이야. 인정 못하게 해갖고 나를 갖다 끌고 다니려고 마장이. 그 두려움을 청산하면서 인정하고 그런 다음에 괴로움이 올라오면 영채께로 자꾸 의탁하고 호를 많이 들어와가. 그러면 호를 들으면 그냥 아픔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그냥 뜨고 막 괴로워. 그게 나가는 과정이야. 그 다음에 영채께 의탁하는 기도하고 그러면 처음에 이제 막 괴롭다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때부터 이제 술술 일이 풀리고 저절로 되는 걸 알아야 돼. 아가 네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야. 그 애쓰는 애고는 방해꾼이야. 애쓴다는 자체는 왜 했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애를 쓰지? 될 거라고 믿으면 즐겁게 해. 근데 벌써 힘들게 애쓰는 거 무서워.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라고 믿는 아기가 하는데 되겠어? 안 되는 거야. 아가. 알아들어? 네. 헛된 노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과도하게 애를 써갖고 그 아기가 지쳤어. 지금 보니까 막 아가 네가 애썼다 우리기. 이제 그만 쉬어봐잉. 해런마 말대로. 네. 아픔 느끼고 그리고 책임지려고 하지마. 자 여러분 중에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당장 나 안 죽을게요. 이게 안 되는 거지. 그치? 받아들여. 내가 책임질 수 없으면 인간의 한계야. 누구든지 대통령조차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그걸 인정하고 아픔 느껴. 하지만 본시 그러니까 안 아파. 이게 아니라 아프긴 아픈 거잖아. 그치? 그 인정하는 게. 왜? 아유.